자, 물기를 적절히 조절하고, 사실 이 바렛, 여기가 이게 바렛인데, 접시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으면은 버려요. 버린 거거든. 뭐 휴지를 쓱 닦아내면 될것 같은데, 아이고, 버리고. 아니, 어디가, 저 지금 뭐 화장실 가는 건 아니죠, 지금. 여기 있잖아요. 아, 이쪽 찍으면 돼요. 아, 난 물이 자꾸 없어져갖고 아예 물을 자, 이게 빠르던데. 물기 조절. 그런 다음에 끝에 녹목을 찍어야죠. 많이 썼다 넣으셨네. 너무 많이 이거 오늘 다 쓰고 적어지지 가셔야 않고. 되겠네. 아니,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막 쏟아야 되겠구나. 펑펑펑펑 쏟게 되더라고. 자, 한쪽으로 녹물 좀 살짝 찍었어요. 붓을 너무 구부러뜨리면 쓰기가 힘드니까 좀 세워두고. 자, 이런 상태에서 여기도 저기 마시나 봐. 이렇게 다시. 자,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,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먹이 엷어져요. 엷어져. 이번엔 더 멋있네. 덮고 있어요? 이렇게. 너무 잘 그리려고 복잡하게 그리다 보면 오히려 그림이 망칠 수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단순하게 남기는 것이 이런 정도. 그 다음에는 곳에 창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녹목을 찍은 다음에 태점을 좀 바위에다 태점을 찍어줘야 되지. 또 태점을 또 너무 많이 찍어도 어지러워지니까 이것도 좀 적절히 찍고 말아야지. 그 다음에 저거 진한 건 붙은 거. 이제 난엽을 채워야겠어요. 가장 긴 잎사귀, 제일 긴 잎사귀를 먼저 쳐주죠. 이렇게. 교차하게. 그다음에 짧고 긴 잎들을 그 분위기를 봐서 적절히 알아서 그어주셔야지. 이런 정도.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한 폭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. 기본적으로 하나, 둘, 셋. 예. 3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세요. 나머지는 이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길게, 짧게, 적절히 기본이 3. 그려주십시오. 기본 그다음에 1거보다 더 길면 안 돼요? 나중에 한 거? 안에 또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. 아직. 예. 자, 여기다 꽃을 갖다 이제 그려놓으셔야겠어요. 꽃은 단목 조금만 더 진하게. 너무 열고 또 말르면 흐리니까 이 정도. 물기 조절이 중요해요. 예. 자, 붓을 너무 반듯하게 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고 약간 쉬어서 그리는 거예요. 난초가 두 폭이라 여우의 심.
여기 하나쯤 그려야 돼. 꽃봉오리, 꼭지, 묘선형으로 꽃대를 그려주고, 자, 서로 마주 보게. 아래쪽에도 이건 좀 짧게 다음에 이 집에서 꽃대를 하나 더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은 녹목을 찍어서 꽃술을 찍어야겠죠. 좀 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아래쪽 내려와서 이 바닥 쪽이 조금 허전한 네. 느낌 좀 주니까 네. 엷은 단목으로 남쪽 꽃을 그리던 그 먹을 이용해서 바닥을 좀 처리해 줘야겠어요. 자. 이런 식으로 네. 이게 땅이다 이거죠. 땅. 예,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Thank you.